인생 경험이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접촉 경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밑바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 밑바탕이 없이 시작했어도 이제 이후에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쌓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위하고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이제 학위하고 우리가 그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이론 공부죠. 그거는 정식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공부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가장 좋기는 상담자가 되려고 하면 심리학이나 또는 상담학을 전공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외에도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이고 실제로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간호학, 정신간호학 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 과정에서 학교에서 듣는 수업 이외에 워크숍이라든지 공부 모임 같은 거에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많이 시청하시는 게 좋죠. 요즘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이 유튜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한테도 엄청 좋은 거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 이외에는 배울 길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러고 비싼 돈 내서 워크숍 가고 해야 이제 배우고 했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정보가 널렸으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요. 또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옛날에는 의사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죠. 그냥 10년 세월을 이 병을 앓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발병하자마자 당사자들부터도 유튜브 검색해서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보고 약부터도 모든 걸 다 검색해서 보거든요. 가족들도 다 이제 검색해서 보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가족이나 당사자하고는 지금의 가족하고 당사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수월한 면도 있지만 가족이나 당사자가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게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버거운 면도 있겠죠. 이제는 따박따박 주장하고 때로는 덤벼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학위하고 이론 공부, 그다음에 자격증과 실습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격증은 지금 민간 자격증이 있고 학회 자격증이 있고 국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일하려고 하면 무조건 국가 자격증이 최고예요. 우리가 각 학회별로 학회 자격증들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거는 학회의 학교 교수님들의 생각이고 실제로 사회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건 무조건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학회 자격증이고 민간 자격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국가 자격증 중에서 우선 처음 시작할 때 앞에서 바우처 상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수월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유료 상담기관 차려서는 아무도 안 와요. 대학 교수로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유료 상담기관 차려서 성공시켜내기 무지 힘들어요. 다들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교수를 했고 학회 회장도 했는데 내가 상담실 차리면 많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 안 와요. 제자들이 막 보내주느냐? 안 보내줘요. 다들 차려놔놓고 그냥 정년 퇴직하고 그냥 차려놓고 남들한테 그냥 나 상담실 한다 하고 실제로는 자기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수두룩해요. 그 월세조차도 못 건져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유료 상담기관 성공시킨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상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홍보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또 어떻게 갖출 거냐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 아무튼 바로 유료 상담 기관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학 교수라도 하고 학회에서 좀 나름대로 나가고 책이라도 몇 권 쓰고 이런 사람들이나 바로 유료 상담 기관 맞는 걸 시도해볼 똥 말똥 하지. 다들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바우처 상담 기관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럼 바우처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 정신건강 바우처, 조현병 조울증 볼 수 있는 바우처 쪽에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어떤 거냐. 정신건강 전문요원, 이거는 인정되죠. 그 다음에 간호사, 관련 경력 1년 이상이면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관련 경력 1년 이상이면 인정해주는데 사회복지사는 광역시도에 따라서는
전문대 나온 사회복지사는 인정 안 해주고 무조건 4년제 대학 나온 사회복지사만 인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바우처 제공자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자격증들을 따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연 설명에서 동료 지원가가 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가 아니라 동료들이 동료 지원가가 되려고 할 때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동료 지원가 자격 제도는 법적인 자격은 아니죠.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식으로 해서 동료 지원가를 자격증도 주고 정식 자격은 아니지만 그냥 민간 자격증 개념이지만 교육 이수하면 자격증 주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각 광역 센터 뭐죠 각 그 사회복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준에서 뭐 두 명씩 뭐 이렇게 시범 사업식으로 뽑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그 제도로는 안정성이 없죠. 그래서 동료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도 자기가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이런 자격증 따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 상담 분야는 이제 종사해 보면 알겠지만 상담 분야는 워낙 학벌들이 높아서 최소한 석사 학위는 소지해야 인간 대접 받아요. 학부 출신인데 내가 상담 센터를 한다, 뭐 상담 제공자를 한다, 잠시는 할 수 있는데 오래 못 해요. 하면 학회나 어디 가보면은 학부 출신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부 출신이 상담한다 하면 사람들이 다들 학부 출신이 무슨 상담을 하느냐는 식의 반응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고 또 요새는 이제 보호자들도 가족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이제는 따박따박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공부를 어디에서 하셨고 자격증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이쪽 분야의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호자들도 내가 우리 애를 맡길라 하는데 그 정도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도 그런 정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학벌이 딸리면 말하기도 좀 쑥스럽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하여튼 내가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자가 되겠다. 아마 무조건 석사학위는 따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게 좋아요. 석사학위는 근데 따는 거 안 어려워요. 석사학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서울대 연고대에서 꼭 따야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에서 따거나 지방대에서 따거나 똑같은 자격증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서 똑같아요. 서울대 나왔다고 상담료 더 많이 주고 지방대 나왔다고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우처 똑같아요. 유료 상담도 똑같아요. 유료 상담도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받아봐야 기껏해야 12만 원이에요. 지방대 나와도 10만 원은 받아요. 지방. 이거는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상담료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다라고 할 때 좀 더 좋은 거는 홍보력이죠. 그러니까 서울대다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어필하기가 좋고 그런 거지. 근데 상담이 지속되는 거는 서울대하고 지방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한 번 첫 회 상담해보고 두 번째 상담해보고 내담자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가 좋으면 그 상담자한테 딱 붙는 거고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건 대학 교수를 했건 관계없이 한 시간 상담해봤는데 저 사람 말 안 통한다 하면 내담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 이럴 때 학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필요한 거지. 대학 교수 되는 거 아니고 나는 그냥 상담자로 기관에 소속돼서 상담 제공자로서 월급 받으면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상담실을 차려서 운영하겠다 할 때는 서울대든 지방대든 지방 국립대든 지방 사립대든 뭐 성적이 더 좋아야 들어가는 학교는 나빠야 들어가는 학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도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어디든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할라 하면은 어떤 데가 좋으냐? 하기 따기 쉬운 학교가 좋죠. 뭐 빡세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석사 가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고 박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석사 과정은 석사 학위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공부는 공부와 학위와 자격증은 다 별개의 문제예요. 공부는 평소에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책 사서 보고 유튜브 보고
혼자서 꾸준히 하는 게 이게 공부고, 대학원을 갈 때에는 석사과정 갈 때는 석사학위 따라가는 거예요. 박사과정 갈 때는 박사학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학위 따기 쉬운 대로 가야죠. 학위 따기 어려운 대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학위 따라가는 거다. 대학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도 뭔 대단한 자격증을 따서 뭘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자격증도 일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요구되니까 그냥 자격증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뼈 빠지게 어려운 자격증 따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으니까 국가 자격증만 있으면 국가 자격증은 무조건 민간 자격증을 이긴다 이 생각하면 국가 자격증은 학회 자격증을 이겨요. 쉽게 표현해서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가 있고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게 뭐 임상심리 전문가 해서 석사 마치고 3년 수련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최고로 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일반인들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과 학회에서 주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의 차이를 몰라요. 거의 일반인들이 볼 때 국가 자격증이 더 신뢰로워요. 그리고 바우처 임상심리 전문가는 요 안 들어가요. 임상심리 전문가는 있는데 이런 자격증 없다. 그럼 바우처 제공자 경우에 따라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국가 자격증을 따라.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학회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은 차이가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차이 없어요. 임상심리 전문가든 상담 심리 전문가든 또는 전문 상담사 자격증이든 그러니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그 다음에 또 한국, 뭐죠? 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주는 자격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회들은 다들 자기 학회 자격증이 최고라고 치지만, 그냥 어느 한 개인 기관이 요새 장사로 하는 기관들 많잖아요. 장사로 하는 기관들 그냥 가라 자격증. 이름만 그럴듯하게 뭐 노인 무슨 상담사, 무슨 상담사. 그 사람들은 장명 진짜 잘해요. 그렇게 그럴듯한 자격증을 보여. 신문에 광고 때리고. 그래서 연락 오면은 교재대라고 팔아먹고 시험 응시료라고 돈 받고 뭐 하고 거기다 바쁘다 하면은 뭐 불과 한 달 안에 그냥 자격증 딸 수 있게 초스피드로 안내해주고 뭐 이런 자격증들 뭐 아동 청소년 쪽에는 하루면 따는 자격증도 있어요. 돈 내고 하루면 시험까지 다 보고 자격증 발급되는 그런 것도 있는 판인데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학회 자격증과 그런 하루만에 따는 자격증이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상담에 대한 법을 만든다고 지금 3개 법안이 올라가 있다는데 내가 볼 때 이 싸움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어느 쪽도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해도 상담에 대한 법을 통과시킬까 말까거든요. 근데 지금도 합의가 안 돼요. 지금 세계 법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국 심리학회 쪽에서 올린 법안. 이건 제일 빡센 상담자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한국 상담학회가 올린. 한국 상담학회는 주로 교육학과 출신들이 위주가 돼요. 거기에 사회복지 뭐 기타 다른 분야들이 다 참여가 되는 게 한국 상담학회. 그다음에 야매 학회. 학회도 아니죠. 여기는 야매 그룹들 그냥 뭐 상담사 무슨 협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야말로 뭐 전공도 없고 아무 그냥 자원봉사 수준인데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담자 등급이 매우 센 거 중간 단계 그다음에 이거는 매우 약한 거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법 만들겠다고 난리인데 내가 볼 때 야매 학회는 일단 뭐 영양가가 없으니까 빼놓더라도 이 두 학회는 서로 합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목소리를 내도 사실은 법을 통과시킬 동 말동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학회가 이렇게 각자 딴 목소리 내고 있는 한에는 내볼 때 10년이 지나도 어느 것도 통과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고 하여튼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자 아무튼 학위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 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분인데 자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DSM-5 백날 봐봐야 이쪽 상담에 도움 안 돼요. 별 도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수박의 겉일 뿐이고 겉 수박의 겉과 속이라 했는데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정신병리학 책, 이상심리학 책 이런 거 백날 받아야 상담에 큰 도움 안 돼요. 그냥 그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 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이 DSM-5나 정신병리학 또는 이상심리학 이런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상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우리가 정신약물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지식 이외에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텐데 상담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저는 그중에 특히 이제 로저스의 인간중심치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십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담 이론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특히 어떤 성격심리학이라든지 가족역동이라든지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은 뭐 특히나 필요한 지식이고요. 그 이외에도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는 기존의 상담 이론 이외에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상담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게 리커버리 철학. 그러니까 리커버리라고 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 회복이라고 번역하거나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이 회복 또는 재기에 대한 이 리커버리 철학과 방법론에 대한 그 공부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제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가족들의 회복 수기를 많이 읽고 그러한 그들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재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정신재활에 대한 지식은 다양하지만 저는 특히나 이 앤소니 그룹 쪽에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앤소니 그룹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십사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또는 리커버리, 즉 회복 또는 재기에 대한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이 정신보건법이나 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지식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들을 해나갈 때 지식을 습득해 나갈 때 매우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전인적 존재로서 인간의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동시에 심리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이고 동시에 또 영성적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인간이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사회 속의 다양한 법, 제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겠죠. 또 관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아무튼 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영성적 측면에 대한 이런 공부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밑바탕에 까는 기본 지식에 대한 공부이고요. 그 다음에 매우 핵심적인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정말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병에 대한 병이나 또는 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병과 삶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현병 조울증 상담 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병에 대해서 이 상담자가 잘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 이야기인데 그 기본 지식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당사자나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이 당사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에 대한 대처법 내지는 병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을 잘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을 저는 이제 정신 질환 치료의 그 필수 요소라고 해서 그것을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약 이외에 다른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약 이외에 다른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가족의 지원, 또 하나가 사회적 지원. 이 지원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이 가족의 지원과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됐을 때에 저는 제일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의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의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의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아무튼 그를 안정시켜주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매우 중요한 게 잠을 푹잘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 측면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마음의 측면, 환경의 측면, 이런 측면 들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보고 있는데 발병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떤 개인적 특성과 환경이 서로 잘못 맞물려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하이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에 저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작업.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돌아서게 만드는 이 작업은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그의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멈춰 세우고 그 환경이 선순환 쪽으로 돌아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이 작업은 가족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돌려 세우는 이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환경을 양으로 돌아서게끔 만드는 양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족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차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찌 됐건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당사자의 편이 되어 주고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사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하는 이런 가족들의 태도가 그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족의 지원, 특히나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저는 매우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할때첫 번째 요소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당사자의 노력이 시작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약 먹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인데 약물 복용,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증상 관리인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당사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증상에 자기가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관리해가면서 생활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렇게 하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증상도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증상도 줄어드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씩 가다가 또 심해지거나 하게 되면 위기가 오거든요. 재발의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 우리가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그리고 위기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증상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처음에 당사자가 이걸 잘 못하니까 가족분들이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이 증상 관리에 대한 지식, 좀더 구체적으로는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 지식을 가족들도 이제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상담자가 적절히 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또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일. 그리고 삶의 의미, 확고한 삶의 의미, 내지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갖추는 것. 이런 건 일종의 진로 상담. 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장기적인 삶의 목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눈을 뜨고 생활할 때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이 되는 그것을 이제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질환의 필수 요소는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하여금 그리고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 전문가들이 약에 대해서 꽤잘 알아야지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는 방법 가족의 정서적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가족이 당사자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 것이냐. 가족이 어떻게 당사자의 증상을 수용해 줄 것이냐는 수용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적절히 지원해 줄 것이냐는 지원의 측면인데 그러한 수용과 지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잘 알아야 된다. 상담자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본인이 해야지 되는 과업인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상담자가 잘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 나가는 방법.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고, 보람되고, 재미나고, 만족스럽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방법을 전문가들이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의 삶의 중심이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확고한 인생 목표, 내지는 확고한 삶의 의미가 자리 잡게 하는 이런 방법, 이런 진로 설계, 진로 상담의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지식만으로도 또 부족하죠. 필요한 것이 최신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거든요. 자, 최근에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게 하나가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에서 요거는 마인드 포스트에도 별로 소개가 크게 안돼 있을 것 같은데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마리우스 롬 교수와 샌드라 애셔라는 연구자가 시작한 이 목소리 듣기 운동,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있어요. 요거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로는 내 머릿속의 목소리라고 해서 엘리노어 롱든이라고 하는 조현병 대학에 입학해서 조현병 발병해서 했는데 이후에 심리학 전공에서 석사까지 따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자기 경험담, 환청 경험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여잔데. 예, 그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이쪽 분야의 상담자로 종사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자기 내 머릿속의 목소리 해서 했는 강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목소리 듣기 운동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목소리 듣기 운동 검색하면 거의 내가 쓴글 정도일 거예요. 딴 사람들이 아직 저거 소개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27개국인가에 지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부가 설치될 생각을 안 하네요. 네, 그럼 이거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열린 대화. 열린 대화는 요새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인드 포스트에도 보면 기사 나고 있고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1970년대 핀란드에서 나온 이용표 교수 그룹 서울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용표 교수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의사들도 여기에 많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열린 대화가 뭐냐는 게, 열린 대화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처럼 망상, 환청 이런 거, 이야기, 가타부타 말고 그냥 들어줘라. 나는 예수다 하면, 아, 그러냐 하고 들어줘라. 이런 거이고, 가타부타 하고 고칠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 저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을 다 한꺼번에 모아라.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 내지는 당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어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묻지 마라. 무엇이 걱정입니까라고 물어라. 아버님은 어떤 게 걱정이세요? 어머님은 어떤 게 걱정이세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물으면 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얘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면은 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라고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걱정이에요? 이게 걱정이에요. 그럼 아버님 그 걱정을 어떻게 하면 좀덜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서 당사자가 반드시 이 오픈 다이얼로그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돌아가면서 각자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지, 뭘할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사자 보고 뭘 해라가 아니고, 치료자가 뭘 해라가 아니고, 아버지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엄마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삼촌은 뭘 어떻게 할 건지, 동생은 뭘 어떻게 할 건지, 이웃집 사람은, 친구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돼서 여기 열린 대화에 누가 참석할 수 있고 누가 참석할 수 없느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당사자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참석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사람, 이웃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올 사람 다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린 대화라고 하면 작게는 두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 중에 누구부터도 열린 대화를 할수 있고, 많게는 30명, 40명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핀란드에 있는 그 병원이, 시골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의사가 무조건하고 가족하고 다 오라 해서 그냥 오픈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치료 효과가 엄청 좋더라는 거예요. 약안 먹고 초발 환자들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70%의 초발 환자는 애초에 약안 먹고 그냥 병이 지나가더라, 활성기 지나가더라 하는 거고, 30%만 약물 복용을 시작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때저 열린 대화라고 하는 게 그쪽 문화권에서 가능했던 게, 그쪽은 보면 마을 회의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마을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문제를 놓고 온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런 오픈이 잘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문화권에 저게 과연 잘 정착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정착할 것인지는 나도 조금 관심사인데, 저거는 우째됐거나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병이다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자 각자마다 이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각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를 두고 같이 의논하는 방식이 이 열린 대화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요새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줌. 이게 요새는 가족들도 다 서로 딴 데로 떨어져 살고 등등하니까, 이게 꼭 이렇게 장소에, 한 장소에 모여서만이 아니라 줌으로 가능하겠다. 우리 줌 회의로 해서 가족들, 서울에 있는 가족, 지방의 당사자, 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 한 군데로 모으고, 또 관련된 친구도 들어오라 하고, 뭐 들어오라 하고, 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다 들어오라 해서 줌으로 이 열린 대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린 대화라고 하는 이쪽에, 이쪽은 지금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저 신문사가, 인터넷 신문사가 이용표 교수 그룹에서 만든 거거든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이용표 교수. 이용표 교수가 저거 만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도 마인드포스트라는 신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기본 5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500만 원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기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기자가 두 명이거든요. 그 기자가 다 조현병 당사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조현병 당사자인데 석사하고 박사하고 했는데, 그 중에 송승헌이라는 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저 마인드포스에 그 기사를 쓰는 걸 보고 내가 입을 딱딱 벌리고 탐복하잖아요. 어떻게 기사를 저렇게 잘 쓰는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 기자 출신 한 사람을 강사로 모셔다가 이 사람한테 환자들,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기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10명가량이면 10명가량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6개월인가를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면 이제 기사 쓰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다니, 행사에 가서 취재해서 기사를 써봐라. 쓰면 이제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처음에 훈련을 시킨 거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된 기자들을 데리고 이제 신문사를 만든 거예요. 인터넷 신문사니까 만드는데 큰 돈은 들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후로 그 500만 원 매달 들어가는 유지비를 독지가 한 분이 몇 년을 감당해 주셨대요. 매달 500만 원씩.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이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후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한 사람 만원뭐 이렇게 후원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포스트의 이 송승헌 기자가 이 이용표 교수의 제자거든요. 그 그룹에서 이 열린 대화를 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포스트에서 열린 대화를 처음 소개했는 사람이 송승헌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그룹에서 열린 대화에 대해서는 기사를 많이 실어줘요. 그래서 마인드포스트에 들어가면 열린 대화는 많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데레 집에서 당사자 연구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했나요? 했었죠. 당사자 연구.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가 전문가가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발표하고, 그래서 그이 베데레 집에서는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회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찰하고 기록했는 걸딴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베데레 집을 우리나라에 제일 열심히 소개하는 데는 청주정신건강센터의 김대환 관장이고, 베데레 집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족분들도 견학 많이들 다녀오셨어요. 협회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니엘 피셔 박사의 NEC, 국립영양강화센터. 저 대니엘 피셔 박사가 최근에 쓴책 있죠.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대니엘 피셔 박사는 원래 화학 박사였는데, 생화학 박사였나? 학위를 따고 미국 정신 NIMH,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of Mental Health인지 해야 되니까, 미국 국립정신건강센터,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죠.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라 해서 유명하잖아요. 이쪽 정신건강 분야에서. 거기에 연구원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원으로 거기에 취직을 해서, 거기 연구원으로 있다가 첫 발병을 한 거예요. 23살 때인가. 첫 발병을 했고, 그래서 정신병원에를, 하여튼 그때부터 세 번을 정신병원에를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입원 때인가에 자기가 그 결심을 해요.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왜? 정신과의 상황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대니엘 피셔 박사의 말인즉슨, 몇 피예요? 다 됐네.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대니엘 피셔 박사의 이야기인즉슨, 자기는 병원에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가장 하급 직원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오히려 많이 공부했는 의사들은 자기한테 도움 한 개도 안 됐다. 의사나 간호사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들의 태도의 문제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 위기 상황의 환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사람 쓰러진 사람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주듯이
지금 활성기에 위기 상황에 빠진 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준 게 제일 필요하다. 그럼 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언어적인 가운데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없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것, 바라봐 주는 따뜻한 눈길 하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비유해서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해서 책 제목이 희망의 심장박동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정신과 레지던트 때또한번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한번더 입원하고, 그래서 세 번을 입원을 하고, 자기가 원래 정신과 의사가 됐던 것이 이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 됐으니까 평생을 이후로 이제 이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자기가 당사자 역량 강화 센터죠. 자기가 하는 게 그게 국립 역량 강화 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NEC가 내셔널 임파워먼트 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를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이제 리커버리 철학과 방법론을 하는데, 이 대니엘 피셔 박사의 접근법을 제일 열심히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데가 서초 열린 세상. 예, 저쪽에 연락을 하면 대니엘 피셔 박사니까,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은 서점에서 파니까 그건 사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NEC 관련된 자료는 서초 열린 세상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던 이야기 조금만 마저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서 조현병 조울증 전문 심리 상담자가 어떤 지식을 갖추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쪽 분야에서의 최신 지식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갖추어야 되는 지식 내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편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부정적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왜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병이 발병했을 때 자기 병을 부인하고 병원 치료도 안 받으려 하고 약도 거부하고 또 심리 상담도 받으러 가자 하면 받지 않으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기가 혹시라도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을까봐,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을까봐 겁을 내는 것이고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진단명 하에 어떤 치료를 받는다 또는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상담자들이 매우 유념해야 될 점이, 환자들이, 내지는 당사자들이 처음 또는 그 가족들이 상담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이 그들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스스로의 그 자존감,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 상담을 해줄 것이냐 하는 점을 유념해야지 되거든요. 그러자라고 한다면은 상담자 자신이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이 마치 정상인보다 못한 것처럼, 또는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이 낫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어야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이고, 일시적으로 제 표현에 따르면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표현하는데,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적인 측면이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그 악순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망상이나 환청이나 또는 심한 조증 증상이나 우울증 증상이나 이런 것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그 좋은 특질, 특히나 이 친구들이 착한 품성을 지닌 친구들이거든요. 그 좋은 특질을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 아주 꼼꼼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잘못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환경과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개인이 가진 특질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그들에게 많은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닌 강점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일반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에 비해서 이들이 못한 사람이 아니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 구조를 다만 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인, 일반인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저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3급 수어종, 1급 수어종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들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특질,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열등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 내지는 자신에게 적합한 어떤 사회생활 방식, 대처 방식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오히려 그들의 특질이 강점으로 잘 발휘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상담해 나가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자부심, 그 부분이죠.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아무 판단 없이 경청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되고요. 또한 단지 비판단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중요한 것까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본인 자신이 의사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고 또한 의사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배척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온정주의를 배척해야 되는데 이 온정주의라는 이 개념은 용어 번역이 잘못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온정주의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따뜻하게 대한다, 자유롭게 대한다, 잘해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온정주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영어로 보자면 파터널리즘인데 파터가 뭐냐면 이 신부 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옛날 우리 중세 시대 때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그 마을의 왕이었어요. 신부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독점했다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신부가 하는 것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 신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부가 마치 자애로운 부모와 같은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그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 결정을 신부가 했다 하는 거예요. 한명한 명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것이 이제 파터널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터널리즘은 오히려 우리말로 보자면 온정주의라는 단어가 적합하기보다는 가부장주의 쪽에 더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온정주의 태도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자녀를 매우 어리고 약한 존재로 봐서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의사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부모가 대신 의사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옳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저게 옳으니까 너는 저렇게 해.
라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의 어떤 진로 선택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부모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온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당수 부모들은 내가 자녀를 돕는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이 온정주의 방식으로, 즉이 파터널리즘, 즉 가부장주의 방식으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너무 낮춰보고 어리게 보고,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관여하고 간섭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80%, 90%의 전문가가 이 온정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법 체계도 이 온정주의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정주의 내지는 파터널리즘 내지는 가부장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환자가 병이 낫도록 하는 데에서 최대의 걸림돌이다, 최대의 방해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온정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가, 상담자가, 의사가 온정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환자 병은 낫지 않는다. 이 환자는 계속 어린애와 같은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왜 그러냐면 연구 결과로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정주의 가부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자기 봉인 효과, 셀프 실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기 봉인 효과가 뭐냐?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든다는 게. 스스로 입을 닫고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게 만든다. 자기 봉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망상이고 환청이고 또는 심한 조증 증상이고 심한 우울증 증상, 이게 표면적으로 볼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증상들이 다 가라앉고 나서도 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함으로써 다 가라앉고 나서도 회복기에 가서도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비주장성의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발병하기 이전부터, 이미 발병하기 오래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비주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모들도,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의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가 착하다, 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착한 애들이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게 근데 뭐냐? 그래서 부모도 애를 착하다고 칭찬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착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친구들인데, 착하다는 게 뭐냐? 착하다는 것이 수동적이다, 순종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즉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가 있어도 그 욕구를 부모나 또는 친구들이나 또는 선생님에게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있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참는다는 것이죠.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참고, 욕구가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참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점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손해보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쌓여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느 날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볼때 비주장성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주장성의 부분인데, 즉, 뭐냐면, 비주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표현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 과정에서 매우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경청해야 된다. 경청을 해줄 때에만이 비로소 자기 표현이 촉진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주장성이라는 면에서 볼때 가장 안 좋은 것이 입을 꾹 닫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좀더 진도가 나은 것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하는 이게 표면으로 볼 때는 입꾹 닫고 있는 것보다 못한 행동인 것 같고 병이 재발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은 병이 재발한 것이 아니고 못해진 게 아니라 이제 병이 낫고 있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비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덜 세련된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못하던 친구들이 드디어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칠게 나오는 이 시기에 무슨 말이냐 하고 부모든지 상담자든지가 그걸 충분히 이야기해봐라고 잘 이야기를 들어주면 쑥쑥쑥쑥 이제 이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원리를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기를 고름 짜주는 배 비유하거든요. 고름이 꽉차 있다가 드디어 고름이 터져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시기에 고름 쭉쭉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회복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던 애들이 어느 날이니까 화를 낸다.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한다면 오히려 낫고 있는 과정이 다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 당사자들이 하나, 뭐든지 간에 입만 뗐다면 무조건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더 말해봐라, 더 말해봐라 라고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에 대한 원망이든 부모에 대한 어떤 비난이든 간에 관계없이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다가 보면 결국은 화내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던 애들이 또는 입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던 애들이 결국은 자기 표현을 할줄 알게 되고 따박따박 화내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판단적으로 들어줘야 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왜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느냐면 이 온정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든지 전문가가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당사자를 대하게 되면 당사자는 결국 계속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그런 어린애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정주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온정주의는 자기 봉인 효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정주의가 치료와 재활과 리커버리에서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자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이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들어서 부모의 그 온정주의 태도를 부모가 온정주의 태도를 버리고 당사자를 존중하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게 해준 그런 방식으로 당사자를 대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고요. 물론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정신보건 시스템이라든지 에서도 지금 현재 이 온정주의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정신보건 시스템을 고쳐서 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자들은 그러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태도로서,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비판단적인 태도로서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책에 있는 지식은 뭐라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데 오히려 생생한 정말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를 당사자 본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마다 가진 노하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잘 이기고 극복해낸 그런 어떤 동료 지원가라든지 우리 가족 지원가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상담하고 있는 한명한 명의 내담자로부터 또그 가족으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그들이 가진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걸 내가 전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을 할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을 그들에게 교육을 해줄 때, 강의를 해줄 때에도 그런데 내가 안다, 나는 알고 당신은 모른다 이런 자세로 견지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전문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간접 지식이라 하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냐면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 이라고 하는 간접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간접 지식 전문가고, 이 병을 직접 겪어낸 당사자와 가족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 전문가, 직접 경험 전문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습득한 그들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로부터 그들의 깨달음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자세로서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식 이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자로서의 자세와 기술에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결국은 이런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론 이런 게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저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로저스의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유기체의 개념, 자기의 개념. 저두 개가 분리가 되니까 문제고 저두 개가 가능하면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그래서 진실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치성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일치된다는 소리냐? 유기체의 경험과 자기의 경험이 일치되는 이게 건강한 거다. 이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그게 비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상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저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담자의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을 돕기 위해서는 확고한 인생 목표와 선순환적 생활 습관, 상담자 자신의 이게 확고한 인생 목표와 선순환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상담자 자신의 매일의 자기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특히 표현적 글쓰기, 감사일기 쓰기 등등등등 상담자 자신이 또 매일의 수행, 특히 호흡 명상 또는 영성 생활, 종교 생활 이런 거 피상담 경험, 상담자 자신이 상담을 받아본 경험 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담자로서의 경험을 상담자 자신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추가적인 제안에서 넘어야 할 벽에서 우리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라고 병 핑계를 대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돼. 우리 가족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리 전문가들은 제가 볼때 너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다.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조금 오버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질의응답 시간을 전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